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오신트 검색 서비스, 우리가 크리미널 IP의 API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스플로이트 서치라고 하는 이 API를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공격 코드에 대한 것들의 정보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서치 아이디 값을 이용해서 서치를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이런 이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CV 값을 이용해 가지고 검사를 많이 합니다. CV 같은 거는 이제 공통적인 그런 취약점 넘버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공격자의 그런 유일한 아이디 값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6년도에 요 정도 순서에 나왔던 그런 취약점이다, 신고되는 취약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PI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서치 쪽에 보면은 이스플로이트 서치라고 하는 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CV 정보들을 가져와서 검색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플로이트 DB에 있는 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스플로이트 DB라고 하는 사이트 있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사이트죠. 요 사이트요. 아마 많이 그 번쭉을 했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스플로이트 D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안 쪽으로 한다면은 많이 가보는 사이트죠. 최근에 업데이트가 좀 안 되다가 사람들이 왜 업데이트가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4월 3일 엄청나게 너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어요. 무슨 뭐 이게 모아놨다가 한 방에 올렸던, 무슨 일이 있겠죠. 운영자들. 아무튼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이제 공격 코드나 그런 것들이 밝혀진 것 내에서 이스플로이트 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록을 하면은 이제 이스플로이트 DB 운영자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밝혀질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벌써 이미 많은 공격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트위터나 그런 정보들을 보시면 이제 다크웹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제로데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도 이제 겹치지 않는 그런 공격 코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이런 CV 정보들을 검색을 해서 아무튼 이스플로이트 DB의 기준으로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뭐 여기서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서도 검색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크리미널 IP 오늘 다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벨로퍼 API에서 이런 정보들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API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대량의 어떤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데이터와 여러분들이 결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CV라고 하는 정보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커리문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색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량의 정보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리스트화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들 결과들 한번 보시면 이제 카운트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카운트 정보들보다도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포고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칭된 것들을 다 한 번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DB라고 하는 것들, Exploit DB라고 하는 이제 넘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련된 부분이요. 그래서 정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거, 타이틀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API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저도 이제 무료 계정에서 그냥 가져온 API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쿼리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같은 경우는 CV 정보로 기준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은 입력을 받아도 된다, 인풋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프셋하고 이제 리미트입니다. 다섯 개의 정보들, 그 다음 어느 기준으로 뭐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부터 정보들을 볼 것이냐 라고 해서 이제 최신 정보들을 보면 0이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최신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개 정보들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리스판스 값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리스판스 같은 거는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들어가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크리미널 IP의 그런 API를 활용한다면 요 형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래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그 항목들을 어떤 걸 출력할 것이냐, 이것만 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보들을 하나만 이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만 본다면은 앞에 영상에서도 여러분 참고했지만 0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나온 결과 중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그 아이디, 이 CV 아이디 정보들을 기준으로 정보들을 쭉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했던 것은 요걸 딱한 개의 정보들만 나오더라고요. 한 개의 정보들만 나오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요즘에 이스플로이트 DB 쪽에서 나온 사례를 제가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요, 요거요. 그래서 2023년도 4월 3일날 이제 어떤 파일 업로드, 날씨 취약점이죠. 파일 업로드와 관련 날씨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이 이제 CV 정보들이 금방 제가 찾았던 요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 정보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 개의 정보들을 출력한 사례들을 뽑고 싶다면은 한번 볼까요? 요것들도 이제 좀 뽑기를 잘해야겠죠. 정보들을 좀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뽑게 될 건데, 이렇게 클릭하고 난 뒤에 CV 정보 요것을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들이 몇 개가 나올까? 예, 여기 또 하나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CV ID, 아무튼 그 다음에 이스프리티 ID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뒤에 있는 주소값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 주소 5121로. 그래서 요게 정보들이 예, 요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정보들, 타입, 그 다음에 플랫폼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런 정보들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신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에다 통합 로그를 시킨다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다 다른 것들 API하고 좀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로 만들고 싶을 때 이런 API들을 활용하시면은 그 최근에 있는 그 이스플로이트 DB에 올라와 있던 그런 여러 가지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보안적으로 위협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API 중에서 이스플로이트 DB하고 관련된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